여러분들 깨버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게임팟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이제 블리츠 크랭크. 좀 오랜만에 블리츠 크랭크를 꺼내게 됐는데 이번에 신스킨이 나왔어요.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크로마가 잘 어울리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. 근데 약간 저 딸에서는 이 하얀색을 낀 게 제일 이쁘긴 하고 그리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. 약간 그 좀 괴이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. 꼬마야. 어우 까비. 아 그리고 이거 이 게임은 내가 약간 스킨 리뷰하는 겸 해서 그래서 1게임으로 돌린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제 완전 난리 났네. 도망쳐! 도망쳐 빤스런! 다 죽여! 형제야 잡았어 잡았어! 그럼 우리는 어때요? 아쉽게도 못 잡았네.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. 일단은 레드 우리 정글이 먹었고 게다가 분위기도 나쁘진 않아. 굿드! 미니언이 미는라인이어가지고 라인전에 있어야겠어요. 괜히 집 갔다가 또 원딜이 아니! 서포님! 라인 왜 집 가셨어요? 지금 라인 있는 거 안 보여요? 이러면서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따 봅시다. 가능하면은 둘 다 노플이니까 한번 끌어볼까. 머리다리 해주면서 해주고. 오 원딜님이 뭘 좀 아시네. 타곤남부터 가죠 안전하게. 약간 내가 라인전을 쉽게 이겼다 예를 들어서 뭐 잔나 뭐 제라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이런 애들을 내가 계속 끌어가지고 키를 짤 수 있겠다 하면은 이제 기동신을 최대한 빨리 가주는 게 좋고 아 라인전이 조금 튼튼한 녀석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파이크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저런 그랩류 상대할 때는 타곤산을 좀 더 빨리 가는 게 안정적이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루니를 쓰기긴 했는데 만약에 상대가 포킹이 엄청 강하잖아요. 포킹이 강한 조합이면은 그거 가셔도 좋아요. 그리고 그 소자 빨리 잡아줄까 잡아줄게. 아까 전에는 미해븐 터뜨려서 이제 그 그랩각을 만들어줬죠. 한 대만 까비 안 보지. 이거 뭐 점화가 좀 아깝긴 한데 아 뭐 완전히 바텀 싸움 엄청나네. 오 뭐야 집 가는 거 봐라. 오이 완전 베이하게 만들. 자 다시 갑시다. 약간 진짜 캐릭터가 진짜 호불호 갈릴만 하네. 그리고 블리츠 하실 때 그랩 자르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상대방의 무빙을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무빙을 어떻게 할지 계산을 해두면은 이제 그쪽으로 그랩을 하면 되거든요.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저 친구들을 상대로 무빙 리치 그랩을 안 해봤는데 한번 좀 이따가 해보고 무빙을 하는 친구인지 안 하는 친구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랩을 무빙할지 안 할지로 이렇게 던지면 되거든요. 진짜 억울하지 그런 거는. 전멸 있을라나 모르겠네. 까비 한번 예측 그랩으로 해봤지만 무빙으로 피하시네요. 잡아 잡아 잡아! 뭐야 뭐야 아이고 야 저 아까운 것들 어떡하냐. 다 한디피네. 빠져 빠져 빠져. 뭐야 이거. 아 진짜 여기 싸움 너무 재밌는데 그냥. 왜 먹었냐.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. 저한테 나쁜거 배워가지 마세요. 이건 어퍼컷부터 안전하게 하면은 잡을 수 있겠는데 만화가 없네. 노프림 이런거 찍어주시면서 가능한 안죽을 수 있는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하죠.
원래 서폿이 이렇게 킬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게다가 블리치는 킬을 먹어도 한 2, 3킬 정도가 적당한데, 만약에 자야, 카이사, 이런 평타 위주형으로 엄청나게 공격적인 챔프면은 지크의 융합, 원딜 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크의 융합을 가주는 게 좋고, 내가 이니시를 걸어야 되면은 정당한 영광이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은 마오카이가 잘 커서 지금은 지크의 융합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크의 융합 가져서 좀 더 안전하게 해줄게요.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낮은 티어이신 분들이 블리츠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. 블리츠가 기본적으로 좀 변수도 많이 있고, 게다가 얘는 후반에 그레함 모드로도 게임 터트릴 수 있는 챔프 중에 하나여서, 이 챔프가 조금 그래 당만 잘 볼 줄 알면은 쉽거든요.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 서포 유저분들이라면은 한 번씩 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. 진짜 좋거든요. 돈템 같은 경우는 언제 올리냐면은 내가 와드가 필요할 때 그때 가주시는 게 좋아요. 패시브 때가 좀 안전하긴 한데. 아우 그랩이랑 이거 난리났다. 야우 아르크신 하이터 공수 공을 낮출 수도 있네. 아이고 한 게임 중반쯤에 한번 탭 누르고 보죠. 지금 상대 잘 큰 애가 블라디 조금 잘 컸고요, 그다음 워윅 조금 잘 컸네요. 이 두 명만 조심하면서 게임 플레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게임하면서 누가 잘 컸는지도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네, 워킹 매주고 저 친구는 무빙을 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저렇게 무빙 예측 그랩을 하면은 저렇게 끌립니다.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. 바텀도 거의 다 밀었고. 아이고 이건 못 지켜주겠다. 미안하다. 써주고 천천히 딱 여기까지. 아 그리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간단해요. 요거 보시면은 18분 40초에 서폿이 풀이 돌아온다는 뜻이고요. 그리고 요거 복사하는 거는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, 컨트롤 C 하면 복사,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. 오 나이스 샷. 야 그래도 전사했네. 이거 다음에는 AP가 세면은 솔라리 아니면은 구원을 가셔도 좋고, 요건 약간 호불호인 것 같아요. 근데 AP 쪽이 나는 좀 더 잘 커서 솔라리가 좀 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. 일단 솔라리 올려보도록 할게요. 솔라리가 좋은 게 AP 방어면 AD 방어면 조금 적절하게 있고, 게다가 이번에 버프를 먹어서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사실 라인전 이후로부터는 운영 돌리는 게 탑, 미드 이렇게 푸시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운영 돌리는 게 좋은데 저는 원래 그렇게 해요. 근데 그냥 여기는 합류가 짱이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아부실골은 그냥 합류가 짱입니다. 여기가 지금 대충 1게임이라서 그 정도일 텐데 그냥 합류가 짱이에요 여러분들. 합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. 5분역? 그런 거 필요 없어. 그냥 한타 백업이 짱입니다. 그래서 맵 보고 어디가 좀 있으면 싸울 것 같다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싸움을 도와주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런데 이거 아 못 잡았겠다. 나도 약한 편이어서. 그래도 그 덕분에 미드 이제까지 푸시했네요. 나이스 샷. 밉시다. 이게 블라디가 없으면 상대가 주력이 없어서 그냥 밀 수 있거든요. 이거 좋아. 워윅이 피읍이 좋으니까 점화 먼저 걸어줘놔가지고 피읍 좀 차단시켜주고, 블라디랑 마오가 저기서 저렇게 놀고 있으면은 아주 좋죠. 저희 딴에서는 저 녀석들만 조심하면 되는데. 잠깐만 미안해. 아 나는 피가 없어가지고 집 가야 될 것 같은데. 이거 말아도 없고 너무 열심히 잘 싸운다. 맞아.
재화자 사주고 다음 템으로는 구원 가죠? 지금 이 정도면 구원이 적당할 것 같은데 이니시는 어차피 우리 팀이 다 잘 걸더라고요. 그래서 구원을 가줍시다. 이거 케인 따라갑시다. 케인이 지금 주력이어가지고 다크넷 위주로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. 나이스, 잘 잘랐다. 아, 나는 우리 다 쟤 죽을까봐 전멸 쫄라리겠어. 저세상 콤보. 블라디 죽었으면은 끝까지 가도 되겠는데 좀. 땡겨.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. 약간 스킨 리뷰를 살짝 하는 겸 그리고 블리츠를 좀 안 해가지고 블리츠를 조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뭔가 좀 특별하게 알려드릴 점은 없었네요. 그냥 무난하게 잘 된 것 같아요. 약간 낮은 티어에서 보면은 게임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통하는 기술이 있어요. 한타라던가 아니면은 무빙 예측 이것만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제 사용하시면은 분명히 잘 통하시고 이득을 많이 보실 겁니다.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희 지금 다리우스 스킨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들. 그럼 안녕.